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일주일 사이 다방 여주인 두 명을 살해한 혐의로 공개 수배까지 내려졌던 이모 씨가 붙잡혔습니다. 택시와 고속버스를 타고 강원도까지 도주했지만 결국 체포됐습니다. 이 씨는 경찰 진술에서 강해 보이고 싶어 범행했다고 말했습니다. 첫 소식 강보들 기자입니다. 검은 모자를 쓰고 비틀비틀 걷는 남성. 바로 직전 다방에서 60대 여주인을 살해하고 나온 57살 이모 씨입니다. 택시를 잡아 앞문을 열고 뭔가를 묻습니다. 차가 그냥 떠나고 이 씨는 다시 택시를 잡으러 사라집니다. 양주에서 한 이후에는 현금이 좀 있다 보니까 택시 타고 서울역, 서울 인근 돌아다니다 자기 생각에 강원도 멀리 느껴져가지고. 이 씨는 어제 새벽 서울에 도착해 멀리 떠날 차편을 구했습니다. 그러다 고속버스로 태백을 거쳐 강릉까지 도망쳤지만 결국 어젯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지난해 12월 30일 고양시 일산 서구의 한 다방에서 여주인을 살해해 쫓긴 지 엿새 만입니다. 성범죄 의도 있었습니까? 왜 혼자 사는 여, 혼자 일하는 여성에게만 그렇게 범죄 저지르셨습니까? 죄송합니다. 유족은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범죄가 죽었다니까 빚도 어떻게 할 거예요? 이 씨는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범행했다고 합니다. 절도죄 등으로 복역하다 지난해 11월 출소한 뒤 무시당하는 느낌에 강해 보이고 싶어졌다는 겁니다. 추가 범행이 있는지 확인 중인 경찰은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JTBC 강보들입니다. 국정감사 당시 공개된 문자로 인해 경고까지 받았던 현직 부장검사가 오늘 출판기념회를 예정대로 열었습니다. 결국 총선에 뛰어들 것으로 보이는데 현직 검사의 정치 중립 논란을 키웠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연지환 기자입니다. 화환이 줄지어 있습니다. 현수막도 나붓기입니다. 붉은색 넥타이를 메고 책에 사인을 해주고 사람들과 악수하는 이 남성.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 부장검사였던 김상민 검사입니다. 김상민님의 출판기념회를 여러분의 힘찬 박수와 함성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달 29일 정치적 중립 논란이 일면서 대전고검으로 인사조치됐지만 김 검사는 예정대로 출판기념회를 열었습니다. 소개를 할 때 김상민 검사라고 해야 되나, 김상민 작가라고 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다시 김상민으로 돌아가겠다면서도 의성지청장 시절 얘기도 꺼냈습니다. 제가 참 의성지청장으로 위임했을 때도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실계천들이 모여서 결국에는 강을 만나고 발언을 마친 김 검사는 방문객들에게 큰 절을 했습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김 검사의 문자 한 통이 공개됐습니다. 뼛속까지 창원 사람, 지역사회에 큰 목표와 희망을 드리겠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문자였습니다. 총선 출마를 암시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지면서 대검찰청의 감찰이 시작됐습니다. 비교적 수위가 낮은 검사장 경고로 끝났고 김 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결정은 쉬웠다며 출판기념회 소식을 알렸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추가 감찰까지 지시했지만 그대로 출판기념회를 강행하며 출마 의지를 드러낸 겁니다. 다만 김 검사는 감찰을 공직자 사퇴 시한 직전까지 미루지 않았으면 논란도 없었다면서 감찰이 부당한 선거 개입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JTBC 연지환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오늘 무소속 이상민 의원을 만나 여당 합류를 제안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의기투합했다고 화답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대중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야당 인사들은 현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노진호 기자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무소속 이상민 의원을 반갑게 맞았습니다. 이 의원은 개딸로 대표되는 민주당의 팬덤 정치를 거듭 비판했고 한 위원장도 국민의힘이 지금의 민주당보단 더 진보적이라고 했습니다. 약 한 시간가량 오찬을 끝낸 뒤 한 위원장은 이 의원의 휠체어를 밀어주며 식당을 나왔습니다. 10가지 중에서 9가지의 이견이 있더라도 한 가지 생각이 같은 분들이라면 같이 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민 의원님께 저랑 같이 가달라고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드렸습니다. 이 의원은 의기투합한 부분이 많았다. 심사숙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오늘 오후 김대중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 기념식에도 참석해 비슷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지역과 진영에 상관없이 정말 이 나라가
하나가 되는 굉장한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나라에 꼭 필요한 화합과 공감의 경험을. 반면 문재인 전 대통령 등 야당 인사들은 일제히 현 정권을 비판했습니다. 세상이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이어지는 적대와 보복의 정치, 극도로 편협한 이념의 정치로 국민 통합도 더욱 멀어졌습니다. 입원 중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고민정 의원의 대독을 통해 지난 1년 7개월간 언론 노동 탄압이 되살아났다고 비판했습니다. JTBC 노진호입니다. 오늘은 1년 중 가장 춥다는 소환입니다. 어제까지는 좀 포근했는데 오늘은 기온이 떨어졌습니다. 밤부터는 일부 지역에 눈도 내릴 것으로 보여 내일은 더 추워집니다. 황예린 기자입니다. 아이들이 활짝 웃으며 미끄러집니다. 알록달록한 모자와 장갑으로 몸을 감쌌습니다. 눈밭에서 뒹굴어도 즐겁기만 합니다. 아기가 눈썰매 오늘 처음 타보는 건데 너무너무 재밌다고 했을 때 좀 저도 같이 행복하고. 재밌었어요. 갑자기 다가온 추위도 아이들의 기쁨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날씨가 추웠는데 동생이랑 행복하고 계속 노니까 마음이 따뜻해진 것 같습니다. 오늘 서울 최저기온은 영하 2.7도를 기록했습니다. 1도를 넘던 어제보다 4도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전국이 영하권에 머물렀습니다.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는 눈 소식도 있겠습니다. 예상 적설량은 수도권과 강원도, 충청권, 전라도에 1cm 정도, 많은 곳은 5cm입니다. 일부 지역엔 1에서 5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은 더 춥겠습니다. 오전 최저기온은 서울 영하 6도, 인천 영하 5도, 대전 영하 4도, 광주 영하 1도, 대구 영하 3도 등입니다. 바람까지 강하게 불며 체감 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JTBC 황예린입니다. 유럽의 추위는 더 매섭습니다. 핀란드는 영하 44도, 러시아는 영하 50도까지 떨어졌습니다. 끓던 물을 공중에 던지면 곧바로 얼어붙을 정도입니다. 프랑스, 독일에 이어 영국 중남부 지역은 물에 잠겼습니다. 백민경 기자입니다. 머리 위로 펄펄 끓는 물을 흩뿌립니다. 무지개 모양으로 흩어진 물이 영하 30도의 공기 속에서 그대로 얼어붙습니다. 북유럽 지역에 북극 바람이 몰아치면서 핀란드 북부에선 25년 만에 최저 온도인 영하 44.3도를 기록했습니다. 얼어붙은 강물 위로 하얀 눈보라가 일렁입니다. 유람선이 지날 때마다 얼음이 깨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모스크바는 영하 27도, 러시아 일부 지역은 영하 50도를 기록했습니다. 영하 27도까지 떨어진 건 74년 만입니다. 러시아 기상청은 평년보다 13에서 15도가량 더 춥다고 밝혔습니다. 태풍과 비로 영국 중남부는 물에 잠겼습니다. Good afternoon. Welcome to the Rosy Crown. Riverside view and probably the best Guinness in the country. 평지는 논처럼 됐고 길은 알아볼 수 없을 정도입니다. 밖에 나가려면 보트를 띄워야 하는 수준입니다. 침수 지역에 살던 남성은 아예 집을 둘러 제방을 만들었습니다. But there comes a time after we had, I think it was 9 floods before we decided to build the wall. The wall is really there to make our lives easier. JTBC 백민경입니다. 어르신들이 모은 폐지를 높은 가격에 사고 이걸 또 작품으로 만들어 판매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폐지로 사랑을 전하는 기업 러블리 페이퍼의 기우진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인상이 참 좋으십니다. 아니, 감사합니다. 2017년부터 러블리 페이퍼를 운영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기업인지 대표님이 직접 한번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네, 러블리 페이퍼는 사실 뭐 영어 이름으로 얘기하면 사랑스러운 종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네. 사실 영어로 표기할 때는 러블리가 L-Y가 아니라 R이거든요. 아. 그래서 사랑으로 리사이클의 리자를 따서 새롭게 한다. 무엇을 아. 종이를 이렇게 이제 줬어요. 러블리. 아, 맞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종이를 새롭게 하는데 이 종이가 어떤 종이냐면 거리의 일상에서 만나뵐 수 있는 폐지 수거 어르신들의 펫박스. 그걸 저희는 이제 새롭게 하는 그런 사회적 기업입니다. 근데 폐지를 시세보다 6배가량 비싸게 매입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사기꾼 아니냐 이런 오해도 받으셨다면서요. 저희가 이제 구조가 어르신들한테 폐지를 비싸게 사서 이걸로 업사이클한 걸 통해서 페이퍼 캔버스라는 새로운 가치 있는 제품을 만들거든요. 네. 그 과정에서 첫 단추로 어르신들한테 폐지를 비싸게 사야 되는데 저희는 시세보다 한 6배 정도 비싸게 사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는 키로에 한 1키로에 50원 정도 하는데 저희는 300원에 매입을 하거든요. 네. 어르신들이 이제 상도에 어긋난다. 아. 너네가 뭔데 이렇게 비싸게 사냐 이런 핀잔도 들은 적이 있는데 네. 저희 끊임없이 설득을 해서 이제는 이제 거래를 이제 잘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판매 수익금 일부를 또 어르신들을 위해 쓰신다면서요. 네, 저희가 이제 물론 이제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다양한 비용들이 이제 들어가는데 네. 그러고 나서 수익이 남으면 그 수익으로 어르신들의 이제 생계와 안전, 여가를 지원하는 데 이제 쓰이고 있어요. 아. 그래서 같이 청년들과 여행도 가고 또 이런 추운 날에는 이제 방한 용품이라든지 또 더운 날에는 이제 혹서기 안전 지원 용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폐지 수입 어르신들을 정규적으로 또 고용까지 하고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6분 정도가 정규직으로 근무하고 계시죠. 주로 그러면 그 6분들은 어떤 일들을 좀 하시는 걸까요? 저희가 만들어지는 제품의 거의 모든 걸 어르신들이 직접 만든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일종의 이제 노인 일자리죠. 그래서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되게 간단한 소 운동 작동으로도 충분히 제품을 만들 수 있도록 이제 구조화를 시켰고, 그래서 펫박스로는 이제 캔버스라는 걸 만들고 또 폐쌀포대라는 이제 종이 가죽으로 만들게 됩니다. 어르신들이 이렇게 일을 하실 때 좀 어려워하시지 않으십니까? 처음에는 좀 이렇게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난생 처음 해봐야 되는 그렇죠. 작업이고 거의 뭐 미술과 같은 비슷한 작업들을 해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어르신들의 특기가 좀 이렇게 진념이 있다고 해야 될까요? 맞아요. 이게 꾸준히 하시더라고요. 예. 네. 그러면서 오히려 더 견고한 제품들을 만들어낼 수 있어서 불량률 일정인 측면에서 보면은 훨씬 더 이득이었습니다. 창업 이후 제일 기뻤을 때가 2019년 시니어 직원분을 처음 고용했을 때였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삶을 바꾸는 거기 때문이다. 네, 사실 어르신들 저희 이제 보면 평균 연령이 한 70대 중반이세요. 가장 네. 고령이 이제 86세신데 그분 같은 경우는 사실 일자리에서 어떤 정규직이라든지 뭐 계약 이런 개념도 없으시지만 어떤 일자리 자체를 가져본 적이 별로 없으세요. 근데 저희랑 같이 하게 되면서 출근을 하시게 되니까 너무 설레고 기분이 너무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소풍 가기 전날처럼 너무 기분이 좋다. 네. 그런 분들한테는 이 러블리 페이퍼라는 작은 기업의 일자리가 그분들의 삶 전체를 바꾼 또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 가지로 참 어르신들에게도 좋고 또 대표님에게도 참 의미 있는 일을 하고 계신데 그런데 사실 회사를 운영하려면 네. 이게 어쨌든 인건비를 다 제외하고도 이익이 남아야지만 이게 계속해서 운영이 가능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얘기를 좀? 사실 정말 어려운 부분이고요. 그렇죠. 네. 네. 이익이 남긴다라는 거는 사실 뭐 큰 대기업도 잘 못하는 일인데 저희 같은 작은 기업도 정말 고만고만하게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올해는 이제 그 비영리라는 또 법인으로 전환을 해요. 그러면서 그동안 저희에게 지원해줬고 후원해줬던 많은 분들이 더 후원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고자 조직을 바꾸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품을 팔아서 생기는 수익도 있지만 기부나 기증을 받아서 생기는 수입도 또한 이제 플러스하기 위해서 좀 새로운 길을 좀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실 근데 경제가 좋을 때는 그런 기부나 후원이 좀 많이 들어올 법도 하지만 네. 지금 전체적으로 좀 얼어붙고 있는 상황에서 더 어렵지 않았을까. 그래도 오시면서 2017년에 시작하셨으니까 지금 너무 힘들다. 이게 올해는 가능할까? 내년에 가능할까? 네. 이런 순간도 분명 있었을 것 같거든요. 가장 큰 게 아마 코로나였을 것 같아요. 네. 역시. 저희가 이제 그 19년도에 어르신들을 고용하고 네. 이제 사업이 그나마 좀 이렇게 확장될 만한 쯤에 코로나가 오면서 기업으로 저희가 사회공헌 활동 같은 것들을 많이 기획해서 하는데 네. 그때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없어지고 학교의 교육 활동도 없어지면서 매출이 한 4분의 1 토막으로 이제 내고 말 그대로 매우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죠. 마지막으로 이제 러블리 페이퍼의 최종 목표가 멋지게 방학이다. 의견이어서 말씀. 사실 이상적인 목표이긴 한데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해요. 저희가 폐지수거 어르신들 지원하는 사회적 기업이지만 저희 같은 기업이 많이 생겨나는 건 결코 좋은 사회가 아닌 것 같거든요. 오히려 어르신들이 이 세상에서 존재하지 않도록 사회가 좀 더 온전해져야지 저희가 생겨나지 않는 이유일 것 같고 오히려 저희가 이런 미션들을 열심히 하다 보면 그 사회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러면 저희는 없어져도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멋있게 망하자가 저희의 미션이 되었습니다. 멋진 목표를 갖고 계신 러블리 페이퍼 기효진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90년대 천하장사, 백두장사에 여러 번 오르며 모래판의 불곰이라 불리던 전 씨름 선수 황대웅 씨가 그제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에 했던 재활병원 옥상에서 떨어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지은 기자입니다. 지난 4일 오후 전 씨름 선수 황대웅 씨가 인천의 한 병원 옥상에서 떨어져 숨졌습니다. 황 씨는 뇌경색 등으로 재활병원에 입원한 상태였습니다. 11층 옥상 난간에 매달려 있던 황 씨를 간병인이 발견하고 붙잡으려 했으나 끝내 추락을 막지 못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심정지 상태던 황 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황 씨는 1988년 백두장사에 오르며 프로선수로 데뷔했습니다. 이후 10년 동안 천하장사 2회, 백두장사 6회를 차지하며 이름을 떨쳤습니다. 1990년대 초반엔 당시 4회 연속 천하장사를 노리던 강호동을 꺾기도 했습니다. 유족들의 뜻에 따라 빈소는 차려지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타살 혐의점은 없는 걸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JTBC 김지윤입니다. 한국대학생 진보연합 회원들이 오늘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 허락 없이 들어가려다 경찰에 연행됐습니다. 이들은 용산 대통령실 앞에 모여 구호를 외치며 검문소 등을 통해 대통령실로 진입을 시도했고 오후 1시 10분쯤 서울 용산경찰서는 이 단체 회원 20명을 건조물 침입 등의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경위와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알뜰 교통카드가 오늘 오전 11시쯤부터 서비스 이용이 다시 중단됐습니다. 어제 오전 9시부터 밤 10시 10분까지 13시간여 동안 장애가 발생했다가 복구된 지 약 12시간 만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데이터베이스 등에 쌓인 기록을 자동으로 정리해주는 기능에 문제가 생겼다고 밝혔으며 주말 사이 시스템 관리 업체와 함께 보완 작업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탐사 기자들이 만드는 뉴스비 시간입니다. 오늘은 암으로 숨진 어머니의 이메일 수천 통에서 드러난 가스라이팅 흔적을 취재했습니다. 10년 넘게 가족과 만나지 못했던 어머니는 함께 다니던 성당의 전 주임 신부와 그가 어머니로 모시던 한 여성으로부터 일상을 통제당하고 있었습니다. 안지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 김혜선 씨의 태블릿 PC에 남아있는 이메일들입니다. 사랑니를 제거해도 되는지, 앞마당을 산책해도 되는지, 그리고 만 원대의 치마를 사도 되는지 등을 누군가에게 허락을 구합니다. 그 뭐 매월 가게도 써서 보고하게 만들고 매달 승돈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사도 되냐 허락받게 만들고. 김 씨는 국내 H실업에서 최초 여성 임원을, 미국 제2의류업체에선 수석 부사장을 역임하며 4억 원 넘는 연봉을 받던 성공한 직장인이었습니다. 되게 냉철하게 판단도 되게 빨리 잘하셨고 그리고 카리스마도 되게 있고 리더십도 되게 좋으셨었고요. 정말 조작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럼에도 일거수일투족에 대해 허락을 구하는 메일을 계속해서 주고받아왔던 겁니다. 그러다 지난 2019년 암에 걸리고 만 김 씨. 치료를 받아도 되는지 묻는 김 씨에게 항암 치료를 거부하라고 하고 종교적 기부를 뜻하는 봉헌을 하라는 메시지가 지속적으로 돌아옵니다.
다음 치료하고 나면은 뭐 항암이나 추적을 계속 해야 하는데 당연히 상식적인 건데 아, 네 죄 때문에 네가 아픈 거다 이러면서 또 항암 받는 거 늦추고 못 받게 하고 그러다고 근데 진짜 그걸 읽는데 정말 이후 김 씨는 실제 유언장을 작성하고 전 재산을 봉헌하겠다는 내용의 메일을 적었습니다. 정말 규모가 얼마일지는 상상을 못하는데 그 현금을 인출한 돈이 2억이 있더라고요. 김 씨가 메일을 주고받은 상대 중 하나는 김 씨가 다녔던 서울 한남동 소재 성당의 전 주임 신부 김모 씨였습니다. 그리고 김 전 신부가 양 어머니로 모시던 김 아니에스란 여성과 그를 따르는 기도 공동체 구성원들이었습니다. 김 전 신부는 스스로 신부직을 내려놔 2011년 면직됐습니다. 그는 주임 신부 시절에도 신자들에게 꿈을 해석해 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꿈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개인적인 자리에서 신부로 있었으면 있을 때도 뭐 자기는 항상 뭐 꿈의 계시를 받는다. 뭐 어떤 그 자매님이 내가 꿈을 꿨는데 좀 이상하다. 아 그러면 그거는 당신이 갖고 있는 뭐 그 땅을 봉헌하라는 뜻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는 천주교에서 허용되지 않습니다. 정말 제 입장에서는 충격이다. 그런데 그 불안몽에 대해서 해석을 해주면 이 사람이 증세가 더 악화가 되죠. 그래서 꿈에 대해서는 해석을 해주면 안 되는 거예요. 금기사항이고. 이들은 김 씨를 가족과 떨어져 미국으로 거주지를 옮기게 한 뒤. 아들이 지금 대신 벌을 받고 있는 거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너는 뭐 내가 시킨 대로 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미국에 가라고 하신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제 미국에 가야 된다. 가족과 연을 끊으라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냈습니다. 실제 김 씨는 11년간 가족을 보지 않았습니다. 같은 기간 김 전 신부도 거주지를 미국으로 옮긴 후 신학대를 다녔고 영어가 능숙했던 김 씨에게 숙제 등을 부탁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6월 말기 암 환자로 가족들에게 돌아온 김 씨는 보름여에 만에 결국 숨졌습니다. 이후 유품을 확인하던 유족들은 이메일을 열어보다 뒤늦게 김 씨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알게 됐습니다. 분노한 유족들은 유기치사와 사기 등의 혐의로 김 전 신부 등을 고발했고 이에 김 전 신부 측은 김혜선 씨가 스스로 전 재산을 봉헌하겠다고 하는 걸 김 아니에스가 거부한 것이고 항암 치료 중단 역시 의학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을 취재진에 밝혀왔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유족 측이 자신들에게 돈을 내놓으라고 협박했다며 공갈 미수와 명예훼손 등으로 거꾸로 고소한 상태입니다. 양측의 고소를 접수한 서울 용산경찰서는 사실관계를 파악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JTBC 안지연입니다. 저희 취재진은 또 다른 피해자들도 만났는데 이들은 이 기도 공동체 안에는 세상과 단절된 아이들도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계속해서 안지연 기자입니다. 김 전 신부의 성당 신자였던 A 씨. 어머니가 어느 날 갑자기 살고 있던 서울 방배동의 집을 급매로 처분해 이 단체에 기부하고 그 길로 김 전 신부의 기도 공동체 생활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때 금매로 내놔서 12억에 내놨다고 들었어요. 이후 휴대폰 소지 금지는 물론 함께 공동체 생활하는 가족과도 단절된 채 기도 공동체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거기는 혈연관계가 같이 들어와 있으면 거의 못 만나게 하거나 남처럼 살게. 모든 공동체 사람들이 다 가족과 연을 끊어요. 이들은 김 전 신부가 현재 대표로 돼 있는 사회복지법인 산하 시설에서 일하거나 생활했습니다. 양모원이랑 어린이집이랑 이게 수익원들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거기 인력들이 공동체 사람이다 보니까 그 인력들에 대한 인건비는 그대로 다시 공동체로 돌아가는 거죠. 이들 산하복지시설은 서울과 경기, 강원 지역 네 곳에서 실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 신부예요. 이 사람은 신부의 역할을 안 하고 예수상인가 뭐 성부 마리아 상도 있고 데리고 다 있는데 네. 이들은 기도 공동체가 생각과는 달랐다고 말합니다. 신부와 아네스 어머니라는 분이 대화를 할 때 어머니 통장하는 게 많은 날이 없네라는 말을 듣고 좀 정신이 튀어가지고 그때 결심을 하게 됐죠. 또 단체 안에는
갓난 아이 때 입양되거나 신자의 아이를 봉헌받아 사회와 단절된 아이들이 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대리일 뭐 이런 역할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 역할로 아마 데려온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사회와 전혀 닿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때묻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는 아마 예방접종도 안 했을걸요. 아기였을 때부터. 김 전 신부 측은 아이들은 모두 미국과 로마 등 외국에서 교육을 받았고 예방접종도 마쳤다는 입장입니다. 또 공동체에 속한 직원들의 인건비를 회수한 것이 아니라 급여 가운데 일부를 후원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아니에스는 지난해 10월 숨졌지만 공동체 구성원 대부분은 과거 김 전 신부의 신자였습니다. 이들이 대를 이어서 이런 논리를 계속 심화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김 라는 인물 맘만 먹으면 어딘가에서 종교 활동을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김혜선 씨와 같은 사람이 또 나오지 말라는 법은 없죠. JTBC 안지연입니다. 지난해 저희가 전해드린 굴껍데기에 허옇게 덮인 섬. 이 섬에서 한 해에 나오는 굴껍데기는 약 30만 톤 정도입니다. 냄새는 물론이고 이 껍데기도 처리하기 쉽지 않았는데 새로운 시도가 시작됐습니다. 구석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바다 옆으로는 커다란 산 아닌 산이 생겼습니다. 겨울인데 이 허연 산에선 비린내가 진동합니다. 이건 모두 굴폐각, 그러니까 굴껍데기입니다. 국내 굴 최대 주산지인 이곳 경남 통영에서만 연간 20만 톤, 다른 지역까지 합치면 30만 톤 가까이 나오고 있습니다. 갈아서 석회가루를 만들기는 했는데 가져갈 곳이 없습니다. 제철소 재련 과정에 사용하지만 공급량이 너무 많습니다. 산더미처럼 쌓아두기만 할 뿐입니다. 도로 주변에는 이마저도 못하고 그대로 내버린 굴껍데기가 어른 키높이보다 높습니다. 도저히 처리할 방법이 없습니다. 파리, 그리고 뭐 말도 못 합니다. 그럼 뭐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냄새는 말도 못 하죠. 이 껍데기를 갈아 보도블럭 재료로 써봤습니다. 석회 성분이라 단단한데 탄산 칼슘 성분 때문에 물이 잘 빠진다는 점에 착안했습니다. 실제로 물이 얼마나 빠르게 흡수되는지 기존 보도블럭과 비교해보겠습니다. 물을 붓고 나니 뚜렷한 차이를 보입니다. 물이 잘 빠지는 만큼 비가 와도 덜 미끄러워 아이들 통학로에 쓰기로 했습니다. 반응은 좋습니다. 물이 흡수가 잘 돼서 안 미끄러워요. 냄새도 안 나고 좋아요. 처리가 불가능할 만큼 굴껍데기가 나오는 상황이라 재활용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생존 문제입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뉴스룸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